잘 왔다. 시시를 하더라지. 상황은 나도 보고 있었다. 어차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니터링 뿐이니. 칼바크를 확보했나 보군. 그가 정말로 애쉬와 더스트를 등진 것인지 아직 분명하지 않아. 서플리 그를 믿는 건 위험하다. 그는 지금 의무실에 있어. 그가 정신을 차린 뒤에 얘기를 들어보자. 작전은 잘 진행되고 있나? 그건 그렇고 미스틸테인이 나를 찾아와서 그러더군. 네가 카밀라를 해치려 한다고 말이다. 그 멍청한 꼬맹이, 그걸 말하다니. 나타, 쓸데없는 생각은 하지 마라. 네 힘으로는 지금의 카밀라를 이길 수 없어. 그리고 설령 쓰러뜨린다고 해도 검은 양팀과의 반목이 더더욱 커지게 될 거다. 닥쳐! 애초에 당신이 멋대로 그 계집애를 죽이려고 해서 일이 이렇게 된 거잖아! 그래, 모든 건 내 판단착오였다. 판단착오를 두 번 할 필요는 없어. 그러니까 대장으로서 명령하겠다. 카밀라에게 손을 대지 마라. 웃기지 마. 힘도 잃어버린 꼰대 주제에 어디서 감히 명령질이야? 약해졌다고 해도 아직 너 한 명을 때려눕힐 힘 정도는 있다. 그러니 다른 생각은 하지 말고 이 길로 시오그를 찾아가라. 지금쯤 칼바크의 상태를 확인 중일 거다. 가서 칼바크가 어떤 상태인지 들어보도록 해라. 늘 개인보다는 팀을 우선시해라.